이어지는 순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일당백 인터뷰. 이 일당백 인터뷰라는 게 딱 한 분을 모시지만 마치 100명의 전문가를 모신 것과 맞아요. 거의 동일한 효과다. 사실 이름 짓고 나서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이름 잘 짓지 않았습니까? 하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섭외를 그럼요. 해서 전문가를 모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물론 100명을 모실 수도 있는데 요즘 또 코로나19 한꺼번에 모시도 또 그렇고 그래서 그 중에 딱 한 분 뽑았는데요. 오늘은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한창헌 부문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모신 이유가 네. 모신 이유가 뭐 우주선들이 막 날아다녀요. 네. 뭐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X. 네. 막 앞다퉈서 우주선을 쏘길래 저는 그걸 보고 네. 아,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누구나 못하는 기술이라면 단 하나의 회사가 하고 나서 막 계속 박수 받았을 텐데 네. 이 회사도 하고 저 회사도 뭐 날 잡아서 하는 것처럼 네. 그러면 아 이거는 그냥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가 돈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상무님 네. 모시고 뭐 돈 얼마나 드는지 까짓 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미국 가서 이제 쏘거나 하지는 못하니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평택이나 저기 저 뭐 군산 이런 동네에서 그냥 쏠려 그래요 제가. 예. 그래서 혹시 어떤 뭐 기술적인 난관이 없겠지만 예. 우리도 할 수 있겠지만 예. 진짜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예. 여쭤보려고 예, 예, 예. 모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몰랐잖아요.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막 우주선들 날아다니고 실제로 뭐 우주 여행도 하고 하는 걸 보고 이게 그 옛날에 네. 뭐 공상과학 소설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거나 영화에서나 구현이 가능한 게 야 이제 진짜 현실로 다가왔구나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하신 세 가지 경우가 전부 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한정된 그렇죠. 공교롭게도 그렇다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구별되는 특징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 항공이나 뭐 우주나 비슷한데 이게 국방하고 일단 민간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 우리 왜 농담삼아 천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고 우주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나사 1년 예산의 한 10배쯤을 국방 우주 쪽에 쏟아붓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런 기술 저변이 굉장히 깊고 넓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국가적으로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양 하에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나라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번에 제프 베조스가 탈취하고 그래서 우주로 날아간 그런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게 예전에 로켓들 발사체들 보면 전부 다 나사가 미국의 이제 항공우주국이라는 나사가 예. 직접 설계를 하고 제작을 주관을 해서 제작들을 했어요. 예전에 달나라가고 할 때 그렇죠. 예전에 이제 달나라가고 할 때 아폴로 시절엔 그렇게 네. 했는데 나라에서 쏘아 올렸죠. 당연하다고 네. 생각했죠. 최근에는 이제 그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사가 그런 용역을 사요. 민간 기업한테. 예를 들어서 우주 정거장에 운송하는데 내가 얼마 줄게라는 네. 그런 계약을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해요. 나사 돈을 나사가 줍니까? 예, 나사가 미국 정부가 그런 것들을 민간 기업한테 외주를 주면 예, 외주를 주는 형태로 사업이 바뀌면서 민간 발사체 회사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 공무원들이 모여서 쏴 올렸는데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이제 오후 5시 되면 안 쏘고 퇴근하고 토요일 날은 연락 안 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예. 그러면 이제 외주를 주고 예. 외주만 준다고 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술도 다 알려주고 그렇죠. 나사 직원들이 야. 일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케이스들 보면 네. 굉장히 많은 나사 인력들을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채용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나사의 기술이 사실상 글로 갔다고 말씀이야. 예. 이거 우리 같으면 감사원 감사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아. 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모여서 야 네. 우리가 이거 달나라에 우주선 자꾸 날려봐야 네. 월급 올라간 것밖에 없지 않냐. 성공한다고 네. 뭐 보너스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지 말고 우리 못하겠다고 하고 네. 외주 주자고 하자. 그럼 외주 업체가 우리를 스카우트해 갈 거고 거기서는 스톡옵션도 주고 네. 연봉도 많이 주고. 네.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은 똑같고 하나 걸리는 게 그냥 나라에서 나라 돈으로 개발한 기술이 왜 민간으로 넘어갔어? 네. 이제 이건데 네. 저 누가 알겠냐 그거? 그런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감 몰아주기네. 일감 몰아주기 아닙니까? 야, 그게 이제 그렇게 기술이 나사 기술이 나사의 원천 기술이 기업체에 활용이 되면서 네. 사실 기업체가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건 이걸 어떻게 서비스로 연결을 할 수 있을까? 상업적으로 예, 상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네. 하면서 이제 여기서 나온 기술들이 이제 이런 상업적 활용을 하면서 이 억만장자들이 이제 생각했던 거는 네. 야 비행기는 한번 비행하고 연료만 재주입하고 또 비행을 하는데 왜 로켓은 한번 발사하고 그냥 다 버리냐? 예, 그래서 재활용 로켓들에 착안을 해요. 왜냐하면 재활용을 하면 네. 연료만 새로 주입을 하면 다시 발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비행기랑 똑같은 그런 이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네. 그 재활용 로켓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면서 발사 비용이 굉장히 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으로 갔더니 그런 예산 아끼는 예, 고민을 하더라. 예, 이건 또 차이가 예. 있어. 이거 아. 공무원한테 계속 맡겨놨어. 돈 많은데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혹시 공무원분들 들으시면 아.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공무원한테 맡겨놓으면 그냥 아. 예산 더 달라고 하지 아끼려고 안 하니까 그런 배경이 좀 있군요. 예. 이게. 아.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었다. 네. 그런데 이게 저 이번 그 성과를 네. 약간 좀 그 폄하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행기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갔다 온 거다. 그냥 우리 미국 갈 때 뭐 비행기 타고 가졌냐? 거기서 그냥 조금 더 갔다 온 거야. 그냥 우주를 갔다고 말하면 뭐 굳이 갔다 오면 우주지만 그냥 그게, 살짝 그게 무슨 우주냐? 우주냐 그게. 무중력 체험이지. 그 JFK 공항에 잠깐 내렸다가 그냥 다시 또 한국에 오면 그 미국 갔다 온 거냐 그게?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그 기술이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는 못하는 거였어요. 즉 갔다가 기왕 나간 김에 한 달쯤 살다 오면 어차피 뭐 회사원들은 아니잖아요. 거기 탄 분들이 몇 억씩 하는 건 그러니까 한 달씩 시간 내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네, 갔다 온 김에 좀 오래 하지 왜 뭐 5분 보고 오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구 대기권하고 네. 네. 우주랑의 경계가 네. 현재 뭐 카르만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100km라고 네. 하는 게 정설이고 네.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이제 그게 너무 높다. 한 80km만 돼도 한 70km 이상만 돼도 위성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으니 우주는 100km보다 좀 낮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데 아, 어디부터 예. 우주인지도 예. 논란이 있군요. 아직까지 네. 어디부터 네. 우주인지가 논란이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이게 그렇지. 왜 중요하냐면 예. 우주부터는 영공의 영역이 아니라서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영공이 자기 나라 영토의 위가 영공이고 네. 영공이 어디까지냐라는 것도 아직 합의된 그럼. 바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공하고 우주랑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영공이라고 하면 네. 특정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면 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도 허락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인공위성이 이제 정찰용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뭐 러시아, 미국 위성이 러시아의 상공에서도 가고 뭐 북한 위에서도 막 사진을 찍고 해도 네. 우주기 때문에 어디도 침범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주랑 지구 대기권의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인가가 예. 보통 이제 그 커먼 센스로는 100km 정도라고 하는데 네. 그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100km까지는 네. 못 갔거든요. 네. 한 뭐 80, 뭐 8km 뭐 이 정도 네. 선에서 네. 갔던 것 같고 그 블루 오리진 뉴 셰퍼드 가지고 이제 한 그거는 100km를 좀 넘게 갔어요.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그 블루 오리진에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예, 쟤는 우주까지 못 가고 우주 근처까지 갔다. 예, 이렇게 하는 거고.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오래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더 오래 더 예. 훨씬 비싸지죠. 아. 왜요? 한 김에 좀 더 있는 게 뭐 잠깐 떠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 안 떨어지지 않으니까 아닌가요? 아니죠. 이게 사실은 그 정지궤도라는 데가 네. 정지궤도라는 데가 그 정지궤도가 고도가 이 100km보다 훨씬 높아요. 1만 km가 넘거든요. 거기는 정지궤도가 뭔가 정지궤도가 뭐냐면 지구 자전 속도하고 네. 그 지구를 그 도는 위성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네, 네. 상대 속도로 보면 동일한 지점에 계속 떠 있는 거랑 똑같은 예. 의미예요.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 정지궤도 있으면 곧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이제 통신 위성 같은 경우는 네, 네. 정지궤도에 떠 있어서 한반도 예. 위를 커버를 하거든요. 지구 자전이랑 같이 돈다 이거죠. 예. 한 바퀴 그러니까 계속 그대로 예, 그대로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상대 속도가 같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건데 예. 실제로 그 정지궤도보다 낮은 고도에 있으면 형님 네. 그 손가락은 두 번째 걸로 예. 예. 아직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속도가 지구가 계속 끌어당겨서 점점 고도를 잃어요. 예. 그래서 아. 사실은 그 지구의 그 원심력하고 구심력하고 평행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래야 안 튀어나가고 안 예, 떨어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지 않으면 그 위에서도 예. 빠른 속도로 돌아야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아. 이게 지구가 사실은 자전하는 속도가 초당 지표면에서 아마 500m인가 그럴 거예요. 네, 제 기억으로. 네, 네, 그래서 예. 우리는 그냥 뭐 지구가 자전하는 걸 느끼지 못하겠지만 매우 빠르다. 예, 실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정지궤도 가 있으면 지구를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도는 속도하고 지구의 자전 속도랑 같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원심력하고 그 지구가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그 이겨내려고 하면 예. 실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아야지만 지금 이겨낼 이번에 수가 있어요. 놀러 갔던 80km나 100km 고상공 예. 거기서는 예. 가만히 있으면 우주선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중력 때문에 아. 예. 그러니 그럼 계속 추진체로 가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수직 방향으로 아니고 실제로 이제 위성이 쓰는 방법은 예. 그 원심력, 지구 둘레를 도는 방향으로 아, 옆으로 예. 빠른 예. 속도로 돌아가도 예. 충분하지 않으니까 예. 빠른 속도로 돌아야지만 떨어지지가 않아요. 돌면서 버티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계속 돌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현재 가지고 올라갔던 연료보다 더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죠. 그래서 잠깐 예. 갔다가 돌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거나 그렇죠. 예. 네. 예. 어차피 예. 떨어질 거니까. 예. 아, 그래서 그렇게 잠깐 예. 한 3-4분 하고 예. 3-4분 하고 계속 있는 게 버티고 있으려면 계속 추진체로 버티거나 예. 아니면 지구를 따라 같이 돌아야 되는데 예. 예. 둘 다 연료가 많이 드니 예. 입장료 더 받아야 되고 예. 그래서 어렵고 계속 그러니까 굉장히 훨씬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추력으로 예.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야만 하는데 네. 그게 다 돈이니까 네. 그 고도에 가서 살짝 맛보기만 살짝 보여주고 보고 예, 체험만 하고 돌아오는 걸로 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주 여행이라기보다는 우주를 잠깐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예, 그런 아, 식의 예, 티켓을 그런 것이었군요. 파는 거죠. 예, 예, 예. 예. 아, 이해했습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예. 그러면 그 지구에서 벗어나려는 원심력과 당기는 중력? 예, 중력. 중력과 뭐 하여튼 그걸 다 구심력이라고 부르나 보죠. 예, 예, 예. 그게 딱 일치해서 그냥 하나 딱 올려 놓으면 어? 야,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네. 그렇죠. 예. 요런 예. 지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공위성의 작동 원리예요. 그건 훨씬 더 위에요. 훨씬 그러니까 더 위에요. 그 고도마다 네. 고도마다 원심력이 어느 정도가 되면 네. 지구로 떨어지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다라는 네, 네. 게 정해져요. 왜냐하면 예. 원심력이나 구심력은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네.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 네. 그 뭐 m r 뭐 오메가 제곱 뭐 이렇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반지름에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예. 반지름 결국은 고도니까 아, 예. 고도에 따라서 그
그 속도가 달라져요. 예. 네. 필요한 속도가. 더 위로 올라가면 덜 빨리 돌아도 떠 있을 수 있고 밑 조금 낮을수록 빨리 돌아야 안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안 돌아도 안 떨어져요? 아니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아예 탈출을 하는 거죠. 아, 디그 등력권에서. 아, 예. 붙어 있으려면 돌기는 돌아야 된다. 그렇죠. 예, 예. 지구 주위를 돌려면 네. 돌려면 결국은 원심력을 가지고 계속 돌고 있어야 지구 대기권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아, 그런 개념이에요. 아. 예. 그런데 위성처럼 지구와 같은 자전 속도로 도는 것도 추진력이 필요하니까 그 높이까지 올리는데 힘이 드는 거죠. 예. 아, 그것도 아꼈어요. 예, 그 높이까지. 사실은 그 한 만 킬로까지 올리려고 예. 하면 사실은 이제 우주 개발의 최고 어려운 점이 지구 중력권을 탈출하는 거예요. 네. 예, 사실은 아. 지구 중력권을 탈출하는 게 굉장히 많은 힘이 들거든요. 네. 그게 결국 이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 예. 지구 중력권을 탈출을 하려면 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예.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뭐 지구 밖에 궤도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뭘 만들겠다. 뭐 그리고 뭐 달에 가서 뭐 채굴을 해가지고 연료를 확보하겠다. 네. 예. 그런 것들이 네. 지구에서 그런 원자재나 연료를 실어 가지고 가려면 벽돌 하나라도 올려 주려면 그렇죠.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거기서 공장을 만들어서 원자재를 거기서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중간 뭐 정거장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재출발을 하겠다. 재주입을 하고 망치 하나 들고 가서 거기 달에 있는 거 캐는 게 싸지. 예. 그거 하나하나 보내려고 올려 보내는 거 힘들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한 100km까지 올라갔는데 예. 실제로 그냥 지구 한 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고도까지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려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 겁니까? 그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보다는 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지구를. 아, 알겠어요. 예, 예, 지구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알뜰한 여행이었네요. 예. 아니, 저 돈을 최소화해 주 진짜 부자들 타길래 진짜 럭셔리한 여행인 줄 알았더니 정말 아끼고 아껴서 네. 간신히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돈 더 들까봐 그냥 금방 내려온 거네. 맞습니다. 예. 와, 이거 불쌍하다니까요, 부자들도. 어? 조금 더 쓰면 되는데 그 돈 없었다는 거잖아. 사실 그 뭐 25만 불에 네, 뭐 티켓을 네. 팔았다고 네, 했잖아요. 네.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네. 25만 불로 그런 표를 팔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나게 획기적인 일이에요. 예전에 보면 그 정도 가격으로 맞춘 것만 해도 그렇죠. 예. 아. 로켓 하나의 가격이 네. 뭐 천억, 아. 뭐 몇천억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 네. 뭐 네 명, 여섯 명 태우고 네. 그 사람들을 몇천억짜리 로켓 타고 가려면 이제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었던 거를 아. 그렇게 해서 25만 불에 네 명이라고 하면 네. 100만 불이고 100만 불이면 10억 감치시잖아요. 레일 타서 보내면 하루에 네 명 태우면 3억씩 하루에 12억이니까 100일이면 1200억, 1년이면 아니, 그러니까 한 3, 4천억. 옛날에는 1000억짜리 그 로켓을 한번 쓰고 버리니까. 버리는 거였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엄청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데. 이번에 계속 재활용합니다. 예. 그 보통은 그동안에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 올라갈 때 중력도 이겨야 되지만 다시 돌아올 때 타잖아요. 예. 그 대기권 안에 들어오면서 그 들어오는 열을 견디지 못해서 별똥별이라는 게 그래서 불타는 거잖습니까? 예. 그래서 뭐 내열 그 세라믹으로 붙이고 이거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런 건 필요 없었어요? 이번에는 아예 그 대기권 바깥으로 갔다가 재진입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 예. 아, 예. 이게 사실은 그럼... 아까 카르만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100km 상공에 가면 뭐 이렇게 딱 줄이 딱 쳐져 있어가지고 네. 요 밑에서는 이렇고 이 밑에서는 이렇고 이렇지가 않아요. 아. 그냥 허공이겠구나. 예, 경계가 예.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실제로 이번에는 뭐 재진입을 위한 뭐 가열이나 이런 것들 또 없는 것이고 이런 것까지는 없었죠. 아, 예. 그러면 약간 애매하네요. 진짜 우주 여행이 됐다고 예.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하는 게 약간... 최근에 그 제프 베조스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서로 라이벌 예, 의식이 예. 있어요. 그래서 그 재착륙, 재활용은 제프 베조스가 먼저 성공을 했고 네. 예. 블루 오리진이 예. 예. 근데 실제로 위성을 뭐 우주 궤도에 올린다든지 뭐 우주 정거장에 가서 도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론 머스크가 먼저 했거든요. 스페이스X. 예, 스페이스X가 예,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그 서로 뭐 트위터 같은 걸로 서로 이제 날선 공방들을 날리고 했었어요. 너도 성공했네. 예, 예, 뭐 이런, 예. 이런 거죠. 너도 이제 뭐 재활용 클럽에 들어온 걸 활용한다라고 제프 베조스가 했더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우주 궤도에도 못 가본 니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공방을 했었어요. 까불면 인수해버린다. 서로 예. 시너지도 없으면서. 테슬라와 아마존이 서로 합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박인데요? 아무 시너지 없을 것 같잖아요. 그게 왠지 그래도 설레긴 할 것 같아요. 둘이 합치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마 많이 그 머리가 많이 이렇게 벗겨지면 네. 그러니까 두피와 이마가 어디서까지가 이마가 어디서부터 두피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주도 그런가 봐요. 어디까지 대기권이고 어디가 우주인지.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쉬운 기술이고 겨우 갔다 온 정도면 우리도 뭐 그냥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할 수 있죠. 그냥 안 하는 거죠. 아,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안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유 귀찮아. 우리는 안 한다기보다는 네. 네. 우리도 사실은 지금 그 발사체. 네. 올해 10월에 아마 첫 그 누리호라고 하는 예, 누리호를 통해서 그 우주 궤도에 위성을 올려 놓을 수 있는가를 실증을 하거든요. 누리호를 통해서. 예.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실제로 미국이나 러시아나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고 뭐 일본, 중국 뭐 이런 데는 7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우린 사실 이제 이번 10월 달에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하고 다니는 얘기가 네. 그 첫 걸음 떼는 사람한테 너 나중에 대통령 될래? 뭐 변호사 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을 지향할까라는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우리는 이제 뒤늦게 따라가면서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지향점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행히 여러 사람들이 앞서 나가면서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었어요. 예. 그런 시행착오들을 반영을 해서 지향점 설정에 조금 유리해졌다. 이제 그 정도지. 예. 그래서 뭐 우리도 뭐 사실은 시간만 있고 돈만 있으면 못할 이유는 없는데 현재 이제 우리는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딛었다. 여러 번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럼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우리 이제 누리호 같은 경우는 3단 발사체인데 네. 1, 2, 3단 분리해서 최종 3단 안에는 그 더미로 된 위성을 네. 올려놔요. 가짜 위성, 가짜, 네, 가짜 위성. 위성을 올려놔서 네. 실제 목적했던 궤도에 가짜 위성을 올려놓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기까지 싹 올려놓을 수 있는 그렇죠. 예, 아, 예, 예. 이번 실험이 예, 이번 네. 실험이 아, 훨씬 높이 올라가는 훨씬 거예요. 훨씬 높이 올라가는 거죠. 누리호 누리호는 얼마나 올라가요? 누리호는 이제 사실은 그 추력하고 무게랑 네. 그 함수이긴 한데 네. 현재 누리호는 한 현재 계획하기로는 500km 이상, 500km 이상, 예, 500km 이상. 우주 정거장 있는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네요, 거의. 아니, 우주 정거장 그보다 더 높이. 더 높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난 뭐 좀 알고 물어보는 줄 알았어. 누리호 500km 그 이상. 우주 정거장이 어느 정도 높이 예.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있는데. 위성은 한 1톤 이상, 1.5톤 이상 올려놓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무게를 했습니다. 예, 누리호는 결국은. 발사체 즉 로켓 그쵸 쉽게 말하면 예. 그 기술이군요. 얼마나 높이까지 원하는 것까지 올라가느냐. 예예예. 예, 예. 그 약간 좀 기술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보기엔 로켓 생긴 건 다 똑같고 예. 그럼 그대로 만들어서 예. 불 나는 건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밑에서 예. 확.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돌 던지면 안기자가 돌을 던지나 2%가 돌을 던지나 뭐 그냥 똑같이 떠오르는 거 하니까. 네. 도대체 뭐가 어려워서 그게 뭐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 건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압축 발전을 이제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해외 이제 사례들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로켓 기술은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다 전략 기술로 분류를 해서 아. 기술 이전이나 기술 협력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 단 한 번 사례가 아마 미국이 일본에 기술 이전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 말고는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기술을 이전해주거나 아. 협조해주지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원리에서 시작을 해서 맨땅에서 헤딩해가지고 쌓아 나가고 있거든요. 아. 우리나라도.
예, 그래서 실제로는 예, 그렇게 이제 로켓을 쓰는 부품도 사실은 외국에서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 전략물 진짜 협조 안 하는구나.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공개적으로 언론 브리핑 할 때 네. 질문한 사람 중에 하나가 외국 사람이었는데 네. 나도 스페이스X에 취업해서 펠콘9 개발하는데 참여를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답변한 내용이 미국 법상 미국민이 아니면 취업 안 된다. 예, 로켓 설계나 제작하는 아. 그런 업무를 아. 못 하게 돼 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요. 예. 저도 SNS에 어떤 분이 일 그 테슬라 네. 그쪽에서 일하는 분인데 네. 본인도 이제 우주 개발 이런 거 하고 싶어서 꾸미었는데 그분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거기 아예 이 아이디 안 준대요 정말.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 그 회사에 테슬라에 다니는데도. 어 그렇죠. 그 철저하게 그 안에서 연구하는 직원들은 머리가 좋건 안 좋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 미국 시리즌이냐 아니냐. 그렇죠. 예. 그만큼. 예. 그래서 특히 그 했던 기술이 다른 나라도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거기에서 어떤 부품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하나씩 맨 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원리로는 아는데 예, 예, 해보면 그렇죠. 좀 흔들리면 이거 왜 흔들리는지 회의 처음부터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예. 미국에서 알려주면 예. 야, 나 여기다 나사 하나 더 박어 예. 그러면 되는 건데 예. 아. 야 그럼 따라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우리 걸리겠네요. 누리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서 예. 그 모든 부품들을 다 국내에서 제작을 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로켓 개발하고 제작하는 게. 아니 옛날에 무슨 반도체도 그랬대잖아요. 반도체 라인 그냥 구경 왔어요. 하고 눈대중으로 본 다음에 와서 막 기름 거듭어서 그리고 김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똑같이 인사하더라도 우리는 나눠서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와서 진짜 야 너 어디까지 봤어? 이러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돈 많은 나라들만 예.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따라가는 나라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들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로켓 개발이 왜 중요하냐면 네. 예전에 이게 사실 지금 우주 개발이 대의의 뭐 대항의 시대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 제국주의의 뭐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얘기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은 옛날 대항의 시대 때 배를 건조할 능력이 있느냐. 예. 대양 항해를 할 수 있는 배를 건조할 능력이 있느냐 네. 이거랑 같은 수준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우주로 나아갈 능력이 없는 국가이냐 따라가지고 우주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주 개발을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되느냐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예, 중요한 기술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주로 야. 나가면 뭘 할 수 있어요? 우주 관광 말고 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사실 일단 나가고 아까 나갈 수 있잖아. 나갈 수 없잖아. 일단 관광 좀 하자 뭐. 아까 예를 들었던 세 사람들이 다 아폴로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렸을 때 아폴로 달에 가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런 꿈을 키워서 본 키즈. 예, 네, 내가 네. 나중에 돈 벌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돈 번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진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주로 갔을까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우주 개발이 이제는 돈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의 그 예전에 이제 뭐 석유가 몇 년치가 남았다. 지하 자원, 지구의 자원들이 얼만큼 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지구에 사는 사람들, 인간의 삶의 수준이 잘 사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고 하지만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네. 지금은 점점 더 중산층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인류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지구 안에 갇혀서는 어렵다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이제 도미넌트해졌어요. 그래서 예. 네. 인류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 네. 그런 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우주로 나가야 되는 거다라고들 얘기하고 있고 우주로 나가서 이제 최근에 뭐 그 달
네. 자원을 채취한다든지 네. 뭐 소행성에 있는 자원을 채취한다든지 달에다가 컬러니를 건설한다든지 뭐 화성에 컬러니를 건설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그렇게 우주로 경제의 영역, 삶의 영역을 확장한 나라랑 예. 네. 지구에 머물러 있는 나라의 발전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적으로 국가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업체들도 계속 거기에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나가서 살려고? 그렇죠. 경제의 영역을 우주로 넓히려는 거죠. 지구 내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뭐 석유 같은 거나 석탄을 캐우려고가 아니라 예. 사람들이 나가서 정말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아, 정말 하세월이다.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인제 전 세계 최고 부자 한두 명이 간신히 거기 가서 5분 머물고 와서 아스. 네. 그런 상황인데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몇억 명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는 와, 하기야 뭐 이렇게 시작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아예 목적을 예. 그런 우주 체험 네. 이쪽으로 아. 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블루 오리진이나 이제 스페이스X 같은 발사체들은 추가적으로 발전하고 개선시킬 부분들이 많아서 이 두 사람들은 결국은 우주 개발을 위해서 발사체들을 개발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화성에 컬러니를 네, 건설을 네.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작업으로 뭐 전기 자동차도 뭐 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도 하고 있다라고들 천명들을 하고 있고 뭐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도 이제 달에다 컬러니를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안 싸우네. 서로 달에다 하겠다 하면 또 그것도 좀 골치 아픈데. 이제 서로 이제 서로 내 거다. 하나는 화성, 예. 하나는 달. 이제 서로 내가 옳다라고 싸우고 있죠. 나는 달이다. 예, 나는 달이다. 나는 화성이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달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지구랑 가깝기도 훨씬 가깝잖아요. 화성은 너무 춥잖아. 멀기도 멀고 낮에는 덥고. 누가 화성이지?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화성이죠. 예. 달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달에는 자원이 많습니까? 달에 진짜 자원이 많습니까? 달에 이제 최근에 각광받는 이제 최근에 달 탐사한다고 이제 뭐 착륙 시도를 하잖아요. 예. 그 어디에 착륙하는 걸 보면 다 달 남극 근처예요. 아 예. 그래요? 달의 남극 근처. 예, 달의 남극, 제일 밑에. 예, 달의 남극 근처가 태양광을 그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제일 길고 그리고 달의 남극 근처에 물이 얼음 네. 형태로 굉장히 많은 양이 저장이 돼 있다라고들 알려져 있어요. 네. 물이 왜 중요하냐면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고 예. 전기를 만들어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산소랑 수소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수소는 연료로 쓸 수 있고 산소는 인간 생존하는 데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미래학자들은 달의 남극 근처가 맨하탄, 미국의 맨하탄 집값에 뭐 수십 배까지 올라갈 거다. 네. 지금 뭐 중국이나 인도나 뭐 미국이나 뭐 과학적으로 탐사한다곤 하지만, 네. 근데 우연히도 달 남극 근처에 가가지고 탐사를 하고 있어요. 예. 거기선 당장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는데, 그렇죠. 예, 예. 뭔가 살려면 그 근처에서부터 거주를 시작해야 되고 예. 그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산소를 그치. 만들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 녹여야 되니까. 그 예전에는 달 탐사가 네.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 거였는데 네. 최근에는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달을 개발을 해서 그걸로 집도 짓고 살아보자. 예. 예. 돈을 만들어 보겠다. 예예예. 예. 그 화성에도 물이 있는 거죠. 화성에도 물이 있어요? 화성은 이제 완전히 다 탐사가 끝난 건 아닌데 네. 뭐 화성의 표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물이 흘러간 자국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뭐 있어서 화성에도 물이 있을 거다.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 다른 뭐 중간 기착지 작다. 너무 예, 큰 꿈을 꿔야지. 예, 중간 기착지이지. 예, 그래서 크게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달을 선택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네. 그 지구를 아껴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구나. 진짜 당근마켓 중고나라 진짜 잘 키워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좀 아껴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던 거 다시 한번 받아다가 또 다시 한번 쓰고 해야지 계속 만들고 막 캐내고 그러니까 네. 에너지 없는 건데 네. 다 떨어지면 진짜 달에 가야 되니까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 골드러시라고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보면은 그 재밌는 게 지구를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 어떤 규범이 적용돼야 된다 네. 이런 거가 정리된 게 없어요. 그렇겠죠. 서로 합의된 것도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옛날처럼 뭐 깃발 꽂으면 내 거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규범을 만들자라는 그 움직임은 많은데 네. 그기에 제일 비협조적이고 동참하지 않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에요. 자기들이 제일 먼저 앞서. 그렇죠. 왜 이제 그런 걸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뭐 꽂으면 되니까 네, 여기 그런 거 없으면 다 내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런 규범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네. 예전에는 이제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면 그 다 국가에서 그 펀딩을 하고 예. 탐험가들이 탐험을 해가지고 이제 여왕의 이름으로 뭐 이제 발견한 것들은 모두 여왕님 거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예. 예. 지금 이제 그게 그런 거라면 뭐 굳이 없으니까 예, 우리 회사 거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한 거 아니가 예전 이제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뭐 소행성에서 채굴을 하는데 뭐 그렇겠네요. 어느 회사 소유 뭐 네. 이런 네. 식의 개념으로까지 서로 확장이 가능해서 야.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 법이지만 소행성이나 이런 거 탐사를 위해서 그 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발견한 사람 거라고. 예, 법을 만들어서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발견한 사람 거요? 예, 발견한 사람 거. 어차피 갖고 올 수 없으니까. 네 거라고 하려면.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소행성 채굴에 있어서는 네. 자기네가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 얼마 전에도 이제 소행성에서 채굴을 해서 네. 채굴한 광물을 지구로 보내서 지구에서 네. 네. 받아가지고 뭐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주로 돌아다니는 그 바위덩어리를 소행성이라고 부릅니까? 예, 예, 예. 거기까지 우주선을 날아가서 예, 거기서 채굴을 해서 채굴한 네. 광물을 가져와서. 지구로 회수시키는 그런 연습을 열심히 하네, 그런 시험을 다들. 했어요. 예. 실제로 소행성 채굴을 하겠다라고 만들어진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예. 이게 요즘 백신 봐요. 백신. 백신? 예. 어떤 회사가 만들었잖아요. 네. 그 회사가 소속된 국가 국민들만 받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정말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정말 만들고 만다. 그거 뭐라고 그거 그렇게 안 주고. 그 저도 저 되는데도 안 주고. 그런 거 보면 아 이게 이제 우주 기술이 발전해서 예를 들면 지구에선 더 이상 못 살고 우리가 달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누굴 데리고 달에 갈 것 같습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겠죠. 예. 제 생각에는 자기 직원만 데리고 일시켜야 되니까 필요한 자기 직원. 지금은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회사가 백신을 개발했으면 왜 미국인 전체한테는 나눠줄까요? 미국 정부가 야, 니네 안 그러면 세무조사한다? 이러면 이게 이제 통하니까 미국 국민들한테는 나눠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안 주는 이유는 우리가 화이자 세무조사를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주기술은 야 우리 안 데리고 가면 니네 어떻게 할 거야? 달로 쫓아올 거야? 그러니 직원들만 가는 거예요, 직원들만. 네. 진짜 개발해야 됩니다. 진짜 격차가 많이 벌어지겠네요, 나라별로. 네, 나라별로 실제로 이제 빈부 격차가 네.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게 사실 본격화가 되면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한 누리호가 성공했다. 네. 그럼 한 7번째. 네, 우리 뭐 10번째 안쪽에는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왜 그런 순위일까? 조금만 좀 잘하면 10위권 안쪽으로 들어오고 약간 뭐 하면 그렇게 나가고 예. 뭐 기적이나 일어나면 4강 가고 항상 우리는 이럴까. 힘들겠네요. 우리도 쉽지는 않은 과제들이죠.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분야는 지속적으로 어떤 뭐 비전이나 이런 네, 걸 가지고 네.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 그런 거에 투자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달 탐사 뭐 이런 게 하면서 이제 뭐 그
어떤 정부에서는 뭐 이번 자기네 임기 안에 하려고 계획을 막 했다가 네. 또 다음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또 늘리고 막 이런 것처럼 아직까지도 우주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밖에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실제로는 네. 이제 그런 정부의 그 국가의 100년 뭐 대계 예. 이런 걸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거인데도 불구하고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밖에 안 보는 그런 좀 근시안적인 예. 그런 시각도 사실 이제 우리가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 예. 그렇게 못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서 매번 우주 개발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이 집권하면 그 예산 늘어났다가 그렇죠. 네. 정권 교체되면 예. 그 예산 싹 깎아버리면 다 해체되고 이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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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금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야 되는. 아예 기금 만들자. 비행기표 한 장 끊을 때마다 네. 비행기표 가격에 뭐 1%를 우주개발 기금 우주세 그렇게 쌓아놓으면 이거는 정권이 바뀌든 어떡하든 그냥 그걸 계속 쓰는 거니까 출마를 하셔야 되겠는데 원래 생각하셨던 거죠? 아니면 그 우주개발 관련주 네. 이런 쪽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의 그 거래 대금의 몇 퍼센트는 우주개발 기금으로 뛰는 걸로 뭐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쌓아놓으면 좀 있겠으나 쌓아놓으면 근데 그 돈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예비 타당성 검토에서 예. 한 번은 미끄러지고 두 번째는 굉장히 예산이 깎인 채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발사체 고도화 사업. 그게 뭐예요? 발사체 고도화.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 이제 누리호 발사를 하면 이제 올해 10월 달에 발사하고 내년 초 하면 이제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네. 그 다음 단계의 사업인데 그 더 사업,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높이 올라가고 더 그 많이 그 더 무거운 걸 올리고 예. 하는 것들을 이제 시도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사실은 그 좀 빨리 콘센서스가 이루어져가지고 빨리 예산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지금 그런 예산 확보 이런 것도 참 어려운 이게 예산이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없으니까 네. 네. 대학에서도 이 분야를 공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학원생들이 고민한다니까요. 아 이걸로 당연하지. 내가 이쪽으로 진로 잡았다가 예산 끊기거나 예타에서 미끄러지면 내 삶이 미끄러지는 건데. 아니 의대나 이거는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게 어쨌든 돈이 드는데 민간 업체가 우리나라도 하려고 해도 정부에서 예산을 잡아서 발주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뭐 맞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어떻게 우리는 한번 삼성에서 갑자기 우리는 우주에 한번 그렇게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당분간은 그 이제 사업성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시장이 현재는 미국에서는 열리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예, 민간 네. 사업자들도 이제 최근에 이제 위성이라든지 민간 위성 예전에는 정부가 소유하는 위성 말고는 다른 위성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민간이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유하는 위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은 위성에서 이제 얻은 정보가 실제로 그 데이터 확보, 네, 뭐 네, 빅데이터 네, 네. 이런 거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어서 예. 위성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위성 정보를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 위성을 개인이 소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위성을 개인이 소유를 하려고 하면 발사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최근에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런 예전에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시장에서 재사용 로켓을 통해서 발사 비용이 저렴해지고 또 초소형 위성을 통해서 위성 가격이 싸지면서 그런 민간 시장이 열리게 됐고 민간 시장이 열리면서 민간 시장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발사 서비스들이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상무님은 이런 이제 우주 산업 돌아가는 게 한눈에 다 보이실 테니까. 예. 뭘 사면 아니 돈을 벌어야 우주로 갈 거 아닌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다 먼 얘기여가지고 우리는 이게 좀 아 근데 이게 손에 잡히지가 않네요. 실제로는 이제 저희도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카이는 사실은 제조업체예요. 예. 위성도 제조하고 발사체도 제조를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현재
저희가 보기엔 결국은 위성 시장, 그 우주 시장이라고 하면 네. 제조해서 누구한테 파는 거보다는 그 어떤 것들을 운영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 서비스를 예. 파는 것들이 훨씬 전망도 좋고 시장 규모도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아. 예, 위성 같은 경우도 위성을 제작해서 고객한테 납품하는 거 네. 시장보다는 그 위성을 운영을 해가지고 위성에서 확보한 정보를 가지고 뭐 그 정보를 활용한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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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선물거래 그 위성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익가 결정할 때 위성 정보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상업적인 활용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수입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곡물 같은 거 수입할 때 네. 어떤 곡물이 얼만큼 경작이 됐고 아~ 작황이 어떤가라는 것들을 위에서 내려다본다. 예, 예, 예. 위에서 아~ 내려다보면서 오, 저 아프리카에 저 밀농사에서 저 안 되네. 야, 밀사님. 아, 네. 예, 그런 거를 야. 활용해서 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낸 국내 회사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위성 정보들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지향하는 거는 위성 사실 발사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네. 예전에는 발사체를 팔았는데 네. 발사는 내가 하고 그 발사체 위에 있는 위성의 네. 티켓을 파는 거예요. 킬로그램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네. 원하는 궤도에 올려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발사 서비스 시장이 크게 열리고 있고 네. 예전엔 정부가 이제 그 발사 서비스를 운영을 했는데 민간 업체들이 발사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위성도 민간 업체가 소유하면서 위성의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원하는 사람한테 구독 서비스를 하는 회사도 예. 생기고 있고 아. 그 정보를 가공을 해가지고 상업적인 활용을 위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그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을 해서 파는 네. 그런 사업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영역이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제조 위주에서 벗어나서 직접 예 부가가치 높은 걸 팔 수 예, 있게 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위성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비싸게 팔거나 네. 더 유용하게 쓰는데 네. 예. 돈은 그들이 벌고 그렇죠. 돈이 아니었으면 올라가지도 못할 놈들이 그런 아니,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지금 이제 미국이 워낙 발달이 돼 있잖아요. 예. 발전이 돼 있는데 미국의 스페이스X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예를 들면 나도 위상 사업을 한번 하기로 결심했어요. 예. 그러면 스페이스X가 제일 열심히 잘 만드니까 예. 올려주세요 우리 거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민간 시장이니까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예. 다 받아줍니까? 최근에 저희도 스페이스X랑 발사 서비스 계약을 한 건 했어요. 저희가 이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 차세대 중형위성이랑 사업이 있는데 예. 차세대 중형위성 4호를 스페이스X랑 계약을 했어요. 카이랑 스페이스X 간에 발사 용역 서비스 계약을 돈 받고 올려주는 건 해준다. 예, 돈 받고 올려. 위성 4호는 카이에서 만든 거고. 예, 위성 4호 차세대 중형위성 4호는 카이에서 만든 거고. 근데 우리가 쏘아 올리자니 자신 없으니까. 그렇죠. 예. 스페이스X랑 계약을 해서 스페이스X의 펠콘9이라는 로켓을 이용해 가지고 쏘아 올린다. 예, 쏘아 올리는 그런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거 쏘아 올리면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이게 예, 얼마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선택을 예전에는 예. 러시아 업체를 이용하든지 네. 미국 업체를 이용하든지 뭐 프랑스 업체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네. 러시아 업체를 이제 쓰는 게 예전 이제 비교를 위해서 100원이라면 네. 프랑스 업체가 한 120원, 네. 미국 업체가 한 150원 네. 그랬어요. 그래서 예. 비용으로만 따지면 네. 러시아 업체가 제일 싸서 네. 러시아 업체 발사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발사체 재활용을 성공을 하면서 매번 한 번 쓰고 버리던 발사체를 네. 계속 쓰고 있단 말이죠. 지금 네. 최근에 뭐 10번까지 재활용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연료만 새로 주입하고 재발사를 하다 보니까 발사 서비스 비용이 굉장히 싸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까 100원 말씀드렸잖아요. 한 네. 70원 가량의 스페이스X랑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비용이 제일 싸요. 지금 미국이 오히려 제일 싸요. 예, 스페이스X가 제일 싸요. 현재는 재활용하니까. 재활용하니까. 아니 예전에는 로켓 하면 그냥 툭 떨어져 아, 다 깨졌네 이거졌던 거죠. 그렇죠. 이게 툭 떨어졌네 하고 보통 이제 물로 바닷물에 떨어지니까. 바닷물에 떨어지는데 바닷물에 떨어지면 이제
소금물 들어가고 해서 그걸 재활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재활용을 한 거예요? 그 다시 착륙을 시켜요. 착했다가 쏘아 올리고 너도 그냥 떨어지지는 말고 그 로켓에 다리를 달아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 가지고 내려오다가 끝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착륙을 시켜요. 그럼 얘는 비싸겠네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로켓이 비싼 효율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재활용을 하려면 필요한 추가적으로 착륙 장치도 있어야 되고 네. 추가적으로 제어를 하기 위한 제어 모듈도 있어야 되고 연료를 더 신고 가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로켓이 있어야 재활용이 가능한데 현재 이제 그 펠콘 9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이유는 펠콘 9의 엔진이 굉장히 효율적인 엔진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건 연비가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볍고 연료 연비가 좋아야 이 연료를 조금만 담아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군요. 예, 거기에다가 남는 공간에 연료를 더 실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연료까지 착륙도 해야 되니까. 착륙도 해야 되니까. 그러네. 네. 기본적으로 고출력이어야 되고 연비가 좋아야 되고. 그럼 얘는 입장에서는 추가 근무하는 거예요. 예. 그냥 쏘아 올리고 자기 그냥 놀면 그만이었는데 예. 야근하라는 거니까. 그렇죠. 예. 효율 높은 직원이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재활용 로켓은 전부 액체 로켓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액체 로켓이 액체 로켓, 고체 로켓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연료가 액체고 연료가 고체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액체 로켓이 있기는 어렵지. 예, 액체 로켓, 예, 로켓, 액체 로켓 연료가 왜요? 액체 로켓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인 액체하고 네. 그 산소, 예. 산소를 네. 액체 상태로 탱크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가요. 이게 탱크가 예. 두 개예요. 그래서 그 액체 산소하고 만나서. 연료 두 가지를 이제 배합을 해가지고 노즐을 통해서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그 연료는 휘발유예요? 연료는 누리호 같은 경우는 케로신이라고 그러는데 등유예요. 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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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등유. 지금 네. 등유는 네. 좀 싼 거 아닙니까? 그 펠콘 9도 등유를 써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수소를 보일러에 넣는 거야. 네. 수소를 쓰는 경우도 있고 네. 메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예,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연료가 등유예요. 등유는 예, 고체 로켓 같은 경우는 연료하고 그 산화제 두 가지를 네. 배합을 해서 고체로 만들어요. 예, 그래서 한번 불을 붙이면 네. 계속 타기 때문에 고체 로켓 같은 건 경우는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 네. 그리고 만들기 싸게 만들 수 있긴 한데 네. 한번 불이 붙으면 그 불을 끌 다시, 수가 없지. 예, 끌 수도 없고 다시 네. 붙일 수도 없어요. 장작이라고 네. 생각하면 네. 그래서 제어가 네. 좀 곤란해요. 예, 네. 그래서 싸긴 왜 싸요 고체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이 간단해요. 왜냐하면 산화제를 그 탱크 안에서 발화를 하는데 네. 탱크랑 산화제가 그 안에 고체로 집어넣어놓으면 거기다가 이제 연소실하고 탱크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구조가 간단해요. 근데 액체 같은 경우는 그 두 개의 파이프 두 개를 가지고 서로 이제 파이프로 빼가지고 서로 연결을 하고 뭐 이렇게 만나서 뭐 안개처럼 이렇게 쏘은 다음에 네. 뭐 스프레이를 치고 그렇게 예. 해야죠. 아니 뭐 우리 휘발유 엔진하고 비슷하네요. 이렇게. 그렇지.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뿌려가지고 예. 폭발시키고 예. 하는 폭발시켜서 비슷한... 이제 밑으로 쏴내는 그런 네. 배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예. 액체 로켓은 대신에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고체 로켓이 싸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고체 로켓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액체 로켓이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가 그 재활용하기에는 액체 로켓이 훨씬 유리하죠. 그렇죠. 불 붙였다가 다시 껐다가 다시 붙였다가 이거 해야 되니까. 그 액체 그 탱크에다 다시 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탱크에 같이 연료를 주입하고 산소만 주입하면 되니까. 그렇다니까. 예. 근데 고체는 안에서 그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고 버려야 된다. 예, 그거를 이제 다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활용 기술이 나오면서 액체 로켓이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뭘 써요? 누리호는 액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액체 로켓을 쓰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비도 별로 안 좋고 처음 네. 하다 보니까 네. 예. 연비도 별로 안 좋고 또 그 압축하는 뭐 압축 비율 같은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그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별로 안 좋고 해가지고 아직 누리호는 그 그런 효율성 면에서는 아직 좀 떨어지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을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일 거예요. 예. 참 이것도 어렵겠다. 이거 스페이스X나 러시아 애들이 안 쏘아 올려주면 네. 이를 악물고라도 우리가 개발할 텐데 돈 주고 또 돈 주고 대주기네. 가는 그거니까 굳이 이거 우리가 개발해야 돼? 이런, 네. 이런 생각 한참 들 거고 네. 네. 참 아. 헷갈리게 하네요. 네. 안 할 수는 없고 안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예. 돈은 많이 들고 예. 야 그냥 저 쟤들 시켜 그럼 어려운 한데. 문제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는 그 국가 간에 이게 무기로 뭐 예를 들면 뭐 ICBM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네. 보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차단을 하는데 아. 실제로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들끼리 리그를 만들어서 남들은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형태예요. 강대국들이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예, 실제... 우리도 성공하면 이제 그 카르텔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래, 니네까지는 들어와. 예, 누리호나 아. 이런 이제 누리호 성공을 통해서 이제 그런 발사 실적을 쌓으면 네. 그런 카르텔에 껴주겠죠. 뭐 저희도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실적들을 계속 쌓으면.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아. 이 로켓을 만들어서 저희도 가려고 그랬더니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그냥 뭐 버진 갤럭틱이나 블루 오리진 그냥 타는 걸로 돈 주고 다 가는 걸로 저는 야 오늘 그 아.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의 한창헌 부문장님 모시고 아, 민간 우주여행 시대의 기술적인 배경은 어떤 게 있었는지 우리는 어디 정도 수준에 와 있고 뭐가 중요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건지. 체계적으로 정말 잘 배웠어요. 정말 새로운 걸 많이 배웠습니다. 야, 내가 야. 고등학교 때 우리 물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거. 나는 한국어를 전공했을 텐데. 아, 왜 항상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설명을 못 해 주는 걸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 진짜. 네, 고맙습니다, 한국님.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